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텅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색소폰 텅잉의 발음을 우리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텅잉은 무엇일까요? 텅잉은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혀로하는 것, 혀로하는 색소폰이 혀로하는 모든 기술을 텅잉이라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색소폰 텅잉은 쉽게 눈에 보여지지 않은 기교로서 대개 색소폰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는 색소폰 텅잉 아티큘레이션, 우리말로 직역해보자면 텅잉 발음, 발음을 적어서 강의를 하거나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색소폰 텅잉 아티큘레이션의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색소폰 아티큘레이션 텅잉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천천히 연습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적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색소폰 아티큘레이션은 다양한 모음과 다양한 자음을 혼합하여 여러 발음을 만들어서 연습하는데요. 이 발음은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연주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나의 구강 구조나 혀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두고 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텅잉, 테누트 텅잉의 두라는 발음은 모든 연주자가 두라고 말하지만 연주하는 연주자의 혀의 길이나 구강 상태에 따라서 두라는 발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천천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소폰은 디귿, 티귿, 쌍디귿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디귿, 티귿, 쌍디귿 하는 것과 같이 혀가 혀천장에 닿는 위치와 색이 그리고 모양새에 따라서 정확한 텅잉의 발음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색소폰 텅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디귿 기준으로, 디귿을 기준으로 테누트에서 색소폰 가장 기본이 되는 텅잉, 그러니까 테누트 텅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음은 바로 디귿 발음입니다. 디귿 발음에 두, 다, 드, 디와 같이 여러 모음 자음을 혼합해서 발음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색소폰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다, 드, 디 이 여러 가지 모음과 자음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발음을 형성하게 되고요. 형성된 발음이 색소폰 연주하는 데 다양한 표현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티귿, 티귿은 대개는 스타카토에서 많이 쓰는 발음으로 투, 타, 트, 티 이러한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 디귿은 뚜, 따, 뜨, 띠 이런 식으로 악센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음이고요. 뚜, 따, 뜨, 띠 이런 발음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소폰 아티큘레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음과 자음뿐만 아닌 발음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옷 발음을 활용해서 닷, 둣, 탓, 탓, 땃, 뚜 이러한 발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옷 발음이 들어간 것은 마르카토라는 색소폰 텅잉 기법에서 사용하고요. 또한 색소폰 텅잉의 다른 기법 중 하나인 하프텅잉도 리을 발음을 활용해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색소폰을 무수히 많이 가르치고 배워왔던 연주자와 학생 입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발음이니까요. 이 발음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발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색소폰 연주 한번 해볼 텐데요. 두다드디를 활용했던 테누트 텅잉의 예시 연주입니다. 다시요. 그리고 티급 발음을 활용했던 투타트티, 쌍디급 발음으로 했던 악센트는 닿는 면적이 훨씬 많고 넓고 세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발음을 활용했던 마르카토는 이런 식으로 연주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발음을 활용했던 하프텅잉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텅잉의 다양한 발음, 아티큘레이션을 정리하셨다면 색소폰 연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텅잉의 종류, 그리고 슬러의 혼합, 슬러의 혼합을 연습해 주셔야 하는데요. 슬러란 두 음 이상을 부드럽게 연결해 준다라는 뜻으로 색소폰 연주 기법으로는 첫 음은 텅잉을 하고 따라오는 음들에는 텅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러가 있다면 첫 음은 두로 텅잉해 주시고 따라오는 발음은 두, 두로 텅잉을 변환해서 슬러까지 혼합해서 연습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초급, 중급편 두 개의 교재에 따라서 총 8가지의 슬러 패턴을 연습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7분 음표 기반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첫 박에 텅잉하고 두 번째에 텅잉하지 않고 두두가 연속이 되는 텅잉 패턴인데요. 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음에 텅잉을 넣는 기법으로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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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두 개를 혼합해서 두와 두다 두와 두다 이런 텅잉 슬러 패턴을 만드실 수 있고요. 두다 두와 두다 두와 이 패턴을 거꾸로 활용해서 하나의 패턴을 더 만드실 수 있죠. 제가 한번 연주해 보면요. 이 네 가지 초급 슬러 텅잉 패턴이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고급진 중급 슬러 텅잉 패턴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쿵 하고 떨어지는 박자와 짝 하고 올라가는 박자, 이 두 가지에 같이 텅잉을 하는 연습인데요. 대개는 쿵 하고 짝 올라가는 이 업비트에 텅잉을 넣어주기 위한 연습이 더 많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 슬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셔서요. 이런 패턴이 두 개가 더 나오게 되고요. 이와 같이 쿵짝 하고 올라가는 업비트에만 텅잉을 하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패턴의 고급 응용 버전으로 이런 재즈 텅잉 패턴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총 8개의 슬러와 텅잉 패턴을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배웠던 스타카토, 마르카토, 하프텅잉을 이용한 다양한 텅잉 패턴을 테누트 텅잉 대신 집어넣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색소폰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함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색소폰 연주자의 발음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연주자의 색소폰 텅잉 패턴은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연주하고 있는 색소폰 텅잉 발음은 어떠한지 잘 연구해 보셔서 내가 연주하고 싶은 연주자의 텅잉 패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발음을 만드시고 활용하셔서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